네, 장관님, 그 양평고속도로요. 야당이 괴담 선동을 하기 때문에 백지화하겠다 그러셨었잖아요. 근데 괴담이라고 단정하고 1조 8천억 원짜리 백지화하겠다 하실 정도면 내부적으로 사실관계는 제대로 많이 조사를 해보신 거죠? 아, 질문을 하십시오. 네. 조사를 많이 해보셨어요? 장관으로서 파악해야 될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의혹의 당사자가 이제 대통령 처가인데 혹시 김건희 여사 쪽에는 한번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뭐 땅을 왜 샀느냐거나 고속도로 종점을 여기에 만들려고 노력해 본 적이 있느냐거나 뭐 이런 걸 좀 물어보신 적은 있으세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도 안 물어보셨어요? 네. 그럼 국토부가 가진 내부 자료 같은 거는 다 살펴보셨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장관으로서 업무 네네. 보고 또는 국회 보고상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알겠습니다. 대해서 제가 충분히 네. 봤습니다. 그 서울 양평고속도로가 처음 제안된 거는 2008년입니다. 한신공영이라는 회사가 처음 양서면을 종점으로 경기도에 제안을 했다가 사업성이 없어서 이제 반려를 당하고요. 그러면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안은 언제 제안이 된 겁니까? 2022년 7월 양평군이 국토부에 보낸 공문에서 강상면 종점안이 처음 제안된 건가요? 그 제안이라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공식적으로 먼저 제일 먼저 이걸 꺼내셨어요? 강상면을 종점으로 서울 양평 고속도로 만들자 이거를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고 강하 IC가 있는 그 안에 대해서는 2008년 9년 이때 대우건설 안에서부터 등장을 합니다. 2018년이요? 2018년 한신공영 다음에 민자로 추진하던 대우건설 안에 그게 들어있습니다. 그게 처음이에요? 처음인지 그거는 내가 이력을 자세히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종점이 강상면으로 나는 게 옳느냐 그르느냐 왜 변경됐느냐 이게 쟁점인데 뭐 그거 이력도 조사 안 해보고 그러면 충분히 보셨다 그러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2018년 대우건설 안이 2010년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대통령 처가하고 아주 특별한 관계가 있는 김성규 군수가 2010년 지방선거 공약으로 송파 강상간 민자고속도로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합니다. 강상에 IC까지 만들겠다 이렇게 그렇죠. 했고요. 예. 다음 이게 군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김문수 후보한테까지 건의해서 경기도지사 공약에도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강상면 종점 주변에 있는 대통령 처가 땅 중에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일부는 김건희 여사 오빠나 ESIND 이름으로 사들인 땅인데요. 이 땅은 언제 매입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뭐 그것도 모르고 조사를 해봤다고 하세요. 다음 슬라이드. 김성규 군수랑 김문수 도지사가 2010년 6월 2일에 당선이 됩니다. 이 공약을 걸고요. 송파하고 강상 IC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만들겠다고 하고요. 당선이 되는데 3개월쯤 후인 9월부터 매입을 합니다. 왜 매입했을까요? 2010년에. 장관님 말씀 맞다나 뭐 이거 가치도 별로 없는 땅이고 개발도 잘 안 되고 이거 여기 지금까지도 가보면 거의 논밭밖에 없거든요. 그럼 2010년에 왜 샀을까요? 그 개인이 재산 거래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추측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김건희 여사 만난 적 있으시죠? 해외 순방도 같이 가지 않으셨어요? 네, 그때 의전상 뵌 적이 있죠. 2010년에 이 땅을 샀어요. 여기 보시죠. 보시는 바와 같이. 이 2010년에 김건희 여사가 ESIND의 등기 이사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근데 의혹의 당사자고 그 당시에 이 회사의 등기 이사였고 그 땅을 이렇게 2010년에 샀는데 왜 샀는지는 물어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당한테 괴담 선동이라고 말씀하시려면은. 아니 이게 합리적으로 보면 말씀처럼 개발 가치도 없고 뭐 다른 호재도 없기 때문에 절친인 김성규 군수 공약에 이 송파 강산간 고속도로가 들어갔고 심지어 근처에 IC까지 내준다고 하니까 대박 조짐이 보여서 그 주변에 땅을 더 산 것 같지 않으세요? 저희는
고속도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과론적으로 이 네, 땅들이 문제가 된 거지. 그 이유를 제가 자세히 민주당 전 군수가 왜 땅을 샀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관심이 없습니다. 민주당 군수도 거기 땅 있지 않습니까? 양서면에.